정말로 이상했던 2020년, 우리에게 경고라도 하듯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들이 일어났죠. 지구온난화로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세계 곳곳에서 포착되는 폭우와 폭염 등의 경고의 징후들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면한 환경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죠. 그렇다면 세계 각국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애플은 탄소 발자국 저감 노력의 일환으로 기본 충전기를 빼고 판매 하고 있고요. 많은 자동차 제조 기업들은 전기차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들은 전기로 움직이지만 주 동력은 바로 이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 바로 수소는요, 우주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물에서 쉽게 추출해낼 수 있어 고갈의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래 기술에 쓰일 수소 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소 전기차입니다. 주목받고 있는 수소를 이용한 수소 전기차는 일반 전기차와는 엄연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플러그를 꼽고 충전하는 방식이지만 수소차는 수소를 차에 주입하면 연료전지를 통해 산소와 만나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죠. 또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충전하는데 1시간 내외가 소요되지만 수소 전기차인 넥소의 경우는 5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수소차는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요. 소미세먼지를 99.9%까지 걸러내기도 할 뿐더러 넥소 한 대가 운행하면 디젤차 두 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여과하는 효과가 있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2019년 스페인에서 제작된 현대자동차 넥소 광고에는 2016년 리우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미레아 벨몬테가 넥소의 배기가스를 마시며 달리는 모습이 영상으로 제작되기도 했죠. 토요타의 미라이, 혼다의 클래리티를 비롯하여 세계 자동차 시장은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인 수소 전기차를 상용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 현대자동차는 세계 첫 양산형 수소전기차인 투싼 IX를 시작으로 세계 판매량 1만 대를 돌파한 넥소를 필두로 연료전지 차량 시장에 투자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수소전기차가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우선 수소전기차의 수소 저장 용기는 탄소 섬유로 만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낙하시험, 충돌시험, 불에 태워보기도 하고 심지어 총으로 쏴보기도 하는 실험을 거쳐 유럽의 신차 안정성 테스트에서 최고급 평가를 받기도 했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환경 문제 및 자원 고갈 문제로 각국에서는 탈화석 연료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태양열이나 풍력과 같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자 하죠.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자연을 이용한 힘이기에 잉여전력 혹은 전력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왜 우리가 풍력발전으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 저장을 하지 못해서 잉여전력 발생하고 바람이 많이 불지 않을 때는 원하는 에너지를 얻지 못하니 저장과 운송이 용이한 수소에너지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사실 수소에너지 그리고 수소전기차를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와 직결된 돈이겠죠. 정부는 2040년까지 수소경제를 완성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태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기업들과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경제 전 분야에 43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죠.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는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기에 넥소와 같은 승용 수소 차량의 등장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수소에너지는 화물차 등의 수송용 차량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기차보다 주행거리가 길고 연료를 채우는 데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점과 전기차보다 가벼운 장점이 있어 효율이 좋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가수 혁우의 온라인 월드투어 수소 전기트럭 광고로도 유명한 엑시언트 양산을 최초로 시작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수소 버스 모델 일렉시티를 개발하여 서울과 부산을 필두로 버스 운행을 시작하기도 했죠. 작년에는 현대자동차와 우버가 함께 플라잉 택시를 공개하며 어릴 적 상상하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 상용화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2019년 현대자동차는 북미 상용 전시회에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가진 수소 전기차 넵튠을 공개했는데요. 컨셉 모델인 넵튠은 80%가 수소로 이루어진 행성인 해왕성에서 그 이름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대가 준비하고 있는 친환경 상용차의 미래와 디자인을 엿볼 수 있었죠.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60%가 발전, 수송 등에서 사용되는 화석 연료에 의해 발생되고 있지만 수소 에너지를 필두로 한 각종 물류, 수송, 교통수단이 상당 부분 이를 대체한다면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차도녀였습니다.